최종현 SK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고려대 물리학과를 졸업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와 결혼합니다.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수료합니다. SK 상사 부장으로 입사합니다. 최종현 회장의 사망으로 SK 회장이 됩니다. 통신과 석유화학에 먹거리를 찾던 중 2년 동안 반도체 공부를 한 후 이사회에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론과 설득으로 만성적자였던 반도체 기업 하이닉스를 인수합니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고 이후 승승장구합니다. 노소영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모교 고려대에 체육연계형 전공으로 반도체 공학과를 설립합니다. 미국 브라운드 물리학과를 졸업한 아들 최인근이 SKENS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합니다. 인텔의 랜드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합니다. 무료급식소에 식사 40만 끼를 제공합니다. 16년 만에 현대차를 제치고 세계 2위를 달성합니다. 바이든에게 반도체 20조, 배터리 등의 총 39조, 미국 투자를 약속합니다. 첫 댓글을 참고하세요.